북한강 갈대밭 연꽃이 심어져 있는 갓 쪽으로 이렇게 갈대가 엄청나게 멋있게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서 촬영하기가 참 힘들어요. 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빛이 북한강 갈 때 물결처럼 이렇게 출렁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네요. 어머,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앞에는 전체가 다 연꽃밭입니다. 우와, 앞에는 버들강아지, 버들나무입니다. 쭉 가요, 언니. 직진으로. 직진으로 갑시다. 여기 막혔어. 여기 별장 들어가는 아침이 넣을 거야. 여기 현대 별장인가 그렇대요, 언니. 현대 별장이래. 어디가? 여기 좌측에. 와, 아직도 눈이 여기는 쌓여 있습니다. 와, 아까 갈대밭 진짜 너무 멋있다. 어머, 나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왔다. 왔다. 응.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소나무가 언니 저번 날에 그 소나무가 키만 커서 멋이 없어서 저걸 잘라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 여기 우측에 이 소나무 집 이거 보세요, 언니. 언니네 집도 정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언니 잘 길러진 건가요? 어릴 때부터 저걸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설사도 엮어가지고 이리 꺾어주고 막. 난 이 집에 소나무 너무 예쁘더라. 근데 그런데 여기 소나무는 하늘 높이 계속 이렇게 높이 자란다는 거야. 빨리 안 한테나 보고. 그래도 나는 적응적으로 언니 그래도 어찌됐든 그 소나무 종류에 따라서 저 휠 수도 있고 저렇게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언니. S1 다른데. 경비에서 이제 북한강이 보입니다. 언니 저기에 저 에메랄드가 골드 에메랄드 같은 거예요, 그죠? 색깔 노랗게 변하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북한강이야. 와, 여기는 음지 쪽에는 아직도 눈이 이렇게 잔설이 남아있고요. 와, 여기 이제 개나리 피면 정말 멋있겠다. 보두둑 보두둑 보두둑. 이게 현대 별장이라고? 앞에 있을 거야. 이것만 보이지, 여기서는. 사람 사는데 연기는 언니. 저는 이 사철나무요. 사철나무가 생각으로 정원수로 굉장히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좋은 것 같아. 늘 푸르름도 있고. 누가 보면 너 미친 줄 알겠다. 왜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언니, 이 사철나무에 대해. 어렸을 때 이거는 시골에서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여기다가 오색 테이프 감고 막 꼭 해놨잖아. 아, 여기 너무 아름답지. 와, 물빛 좀 보세요. 와, 얼음이 얼어가지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권아, 저기 얼은 거야, 안 얼은 거야, 가운데? 아니, 안 얼었어요. 안 얼었어. 살얼음? 살얼음? 네.
우리 동네 쪽에서는 다 왼쪽에는 다 얼었는데 가운데는 살짝 현대 별장이 곳곳에 있구나. 저쪽 건물까지 바로 됐나 봐요. 저기 앞에 건물 있네. 최고의 좋은 곳에 있는 거지. 저 다리가 있어갖고 전망이 좀 그렇다 여기도. 이거는 뭐지? 여기 위치 좋죠 언니. 여기. 그 오빠 집에 놀러 오시는 오라버님 또 있어 여기에. 여기에 원 부양이신 분. 그분이 땅 여기 많이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깝더라. 여기도 별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공장이래요. 멸치 공장이 여기 있다 하더라고. 어? 멸치 공장. 멸치 공장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건물 자체는 아니고. 아니야, 무슨 공장이 있다 했어. 여기가. 언니, 이 나무는 무슨 나무지? 하얀 은색이 나네. 저기 소나무인데. 나무는 소나무과 같아.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쁘다. 나무가 자작나무 같이 생겼다 언니, 그지? 표피가. 외래종. 어? 뭐라고? 들어가서 촬영하라고. 얼음에 내 일부러 끌어줄게. 갔다 와. 너가 좀 한번 빠져. 한번 너가 빠져줄래? 너 한 번만 빠져줘라. 내 소원이다. 우리 여기 언니 여기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다 매실나무예요. 가로수가. 그래서 이 가로수 매실을 따가지고 그 좋은 곳에 이렇게 쓴대요. 아 예쁘다. 저만큼 갑시다. 쭉 갔다가 그 뒤를 돌아서 오빠는 그 뒷길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너 소주 사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 술은 됐거든요. 짜증나게 아주. 나 술 먹는 사람 싫어 좀.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와, 이 나무 한 그루 죽었다. 고사가 됐습니다. 오, 이거 완전 죽었네. 그럼 빨리 잘라줘야지. 저 나무가 얘 때문에 못 자라고 있잖아, 지금.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죽었어요. 다 이파리가 없잖아. 완전 죽었네. 왜 죽었지? 이 정도. 죽었는데? 아니, 죽었어요, 언니. 죽었어요. 다리가 다 말라버렸어. 말라버렸잖아. 와, 여기 오면 이 미루나무 정말 잘 자랐지, 언니. 미루나무, 와, 여기 미루나무에다 저 구름을 얹혀갖고. 이거 노란 꽃 피는 거 이름이 뭐지, 언니, 이거? 응? 뭐더라? 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나무 같지도 않은데. 무슨, 내 자인데? 황매화. 어? 언니. 황매화 몰라요? 황매화 같아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잘 자랐지. 진짜 이 북한강에 완전히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진짜 잘 생겼어. 와, 이런 거는 몇백 년 된 것 같아 언니. 몇천 년? 이 가지에서 가지가 또 나와가지고 완전히 여기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읍내는 들어갈 수 없고 뒷길로 해서 우리는 그냥 빠져나옵시다. 이런 데서는 안 써도 돼. 그래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는 괜찮은데 진짜 우리 자연에서 마스크 안 쓰고 살지. 이제 시내 나가. 오,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어떡해. 고나, 여기 길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래? 어? 뱀이 어딨어?
여기서 이쪽에서는 뱀보. 와, 아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진짜 겨울에 이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언니 이거는 친엽순 소나무인데 이거 잣나무인가요? 잣나무 아니야. 잣나무도 아니고 왜솔 잣나무네. 잣나무 맞아요? 와 숲이 그냥 너무너무 예쁘다. 잣나무도 이건 크게 열린 잣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소나무들 또 그늘이 지면 죽어버려요. 밑에가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죽어버렸잖아. 저 속에 거. 아이고 아깝다. 시골에 그 나물이 없는 일을 알았어. 맨 소나무 그런 종류밖에 없잖아 나무가. 그런데는 나물이 안 생겨. 전라도는 소나무밖에 없어. 근데 소나무 있는 나무 있고 참나무 있는 산이 있잖아요. 그 화려없어. 네. 언니 이거 봐. 잣나무가 아니고 특이하다 솔방울이. 응? 저 잣이 아니잖아요. 아, 잣은 잣인데 쨈만 잣. 과가 약간 틀리기 틀리잖아. 잣이잖아. 잣이에요. 잣나무 같은데. 잣나무는. 네, 네 맞아요. 그 소리 틀려. 잣나무가. 잣나무인데 외래종 잣나무 쬐끄맣게 열리는 거. 쬐끄만하네 진짜 열매가. 무슨 꼬투리처럼 열린다. 이거 봐 세상에 이 아까운 소나무가 다 죽었어. 저 안에도 저거 다 살려야 돼 사는데. 아깝다. 여기도 누가 사람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너무 많이. 언니 이거 진달래인가요? 뭐예요 이거? 진달래지. 와 진짜. 진달래 봉오리 졌던데 우리도 보니까. 벌써요? 네. 어머 금방 피겠다. 벌써 잎새가. 와 여기 피면 아주 굉장하겠는데요. 농부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방에다 갖다 놓으면 금세 피어 언니. 진달래 진달래가. 우와 여기. 와, 여기 갈대 좀 보세요. 와, 갈대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얼음 속에서 갈대들이. 이 갈대를 언니 빗자루 매지 않았었나요? 진짜 예쁘다. 여기는 북한강입니다. 북한강 물빛이 진짜 예전 그 얼음 호수에 그 옥색이 납니다. 아, 배터리 없어가지고 또 예쁜 거 찍어야 되는데. 오, 갈대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거를 일부러 이 산책길을 만들면서 이 나무, 억새풀, 갈대 다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코나 마스크 안 쓴 벌금 물고 그런 건 없니? 자연인이 어떻게 알아요, 언니? 자연인이 어떻게 아냐고. 우린 숲에서만 있는 사람들이랬어. 괜찮아?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벌금 10만 원. 아니, 예전에 막 그런 게 있었잖아. 와, 물 색깔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야, 이거 어디에서 들어가냐고. 아니야, 중간에 올라간데 내가 길을 다 알아요. 와, 진짜 북한강 진짜 넓죠. 와. 좋긴 좋은데 너무 멀어. 서울에서는. 안 멀어요, 언니. 한 시간 거리인데 뭐가 멀어요, 언니. 여기 서정면 아이씨 생겨가지고 이쪽으로도 오지, 올림픽대로도 오지, 강변북로로도 오지, 고속도로로도 오지, 길이 많아가지고. 맨날 온다고 생각해봐. 여기 연구가 있어. 그러니까 한 시간 넉넉 잡아야 한 시간이야.
서울에서도 밀리면 한 시간이 걸리는데 뭐. 오히려 언니 계시는 쪽이 더 차가 더 많이 밀릴걸요? 그리고 호수가 있고, 언니 우리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기? 야, 안 돼. 언제 한번 가보게 사회지야. 아니, 제가 뭐가 있나 볼까? 아니, 코스모스가 엄청 멋있더라고, 그때. 와, 오르모스가 이제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여기까지 끊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좀 찍겠습니다.